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자, 우리 있지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직접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린아스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힘들죠, 방금? 무대하고 나서. 저희가 효리 선배님 무대를 한다고 저희가 강풍기를 부탁드렸거든요. 이게 네. 또 쉬운 게 아니야. 아, 바람이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네, 막 머리카락이 미역처럼 막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네. 이것도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존경. 강풍
예쁘기 때문에 고마워요. 어쨌든 네. 자, 첫 무대를 저의 노래로 해주겠다고 또 어디서 공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한 거예요? 저희가 정호의 희망곡 신영 선배님 라디오에 나가서 이제 아무래도 유나가 유고걸 무대가 좀 화제가 됐었었거든요. 아니 짜증나더라. 아니 유고걸이 내 거였는데 언제부터 저기 유나 거가 됐어? 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내가 봐도 이거 너무하던데? 골반이 너무하던데? 와. 아니. 아니 근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주 난리가 났어. 유나. 어머 어머 저 로우라이즈 바지 너무 예쁘다. 아니 너무 예쁘잖아요. 유나씨 저게 어디서 한 거죠? 가요대 축제라고 연말 시상식 때 네, 연말 시상식에서 했는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요 왜요? 제가 유나 씨보다 못해줘서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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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고걸 네. 좀 덕을 봐서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 저 무대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죠. 예 그렇더라고요. 너무 예뻤고 사실 저때 의상이 제가 유고걸 때 입은 의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텐미닛 할 때 네. 입은 의상인데 어떻게 저 의상을 입을 생각을 했어요? 저 시즌이 한창 이제 Y2K 의상이 Y2K가? 네네 그게 막 유행할 때라서 로우라이즈랑 되게 잘 어울리겠다 이거다 싶어서. 이거라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아니요 아니요 이거라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맞잖아요. 조금 있긴 있죠. 골반 나 자신 있다. 유나 씨 있죠. 좀 저만의 색깔로 로우라이즈를. 그래서 집에서도 저렇게 낮게 입고 다니신다고. 항상.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요? 어쨌든 후배들이 이렇게 제 노래를 너무 예쁘게 잘 소화해 주면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있지는 데뷔하자마자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데뷔곡이 뭐였죠? 저희 달라달라라는 곡입니다. 첫 번째 데뷔곡이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제일 많았고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제일 좋았던 곡은 따로 있어요? 저는 이번 곡이 이번 거? 네, 언터처블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하면서 너무 즐겁고 이제 팬들이 응원법을 이렇게 다 같이 해주는데 맞아요, 있죠. 그거를 이번 활동에 유독 팬들도 신나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팬들이 하는 게 어떤 거죠? 여기 혹시 있지 팬들 있어요? 와! 많이 못 들어왔지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어떤 부분을 한번 반반반발이 대박 괜찮겠어? 너무 곳곳에 한 명씩 있는데 일단 1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할 수 있죠? 네. 화이팅 화이팅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쿠 반반반발이 막을 수 없어 nobody. 많이 좋아하나 봐요. 있지 팬이에요?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딱 제일 앞자리에 계셔가지고 너무 좋겠다. 잊지도 않은 얼굴이에요. 네. 아, 항상 오시네요. 너무 좋겠다. 알아봐 주셔서.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 어머. 그런 눈빛으로. 지금 병원 실려 가시는 거 아니죠?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잊지도 이제 어느덧 데뷔 6년 차라고 들었어요. 해외 스케줄이 어때요? 가면 막 공연하고 바로 1박 2일로 내려오고 막 이래요?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무대만 하고 가기엔 조금 아쉽지 않냐 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한 잔도 하고 하고 클럽도 가고 아니요. 남자도 만나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클럽도 가고 그럴 나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클럽 가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부터라도 좀 춤추는 데도 가보고 노는 데도 가보고 해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진심이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저희 할지. 사장님 JYP 네. 거기 클럽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젊었을 때 거기 거의 클럽에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 모릅니다. 후배들이 너무 일만 하지 않고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놀면서 얻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무대가 놀이터입니다. 예.
진짜예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긴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다 쏟아내고 오히려 거기서 좀 스트레스를 더 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갈 따름입니다. 네, 자 다른 매력,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 여기 나올 때마다 늘 많은 거를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채령 씨 차례예요. 네, 그래서 제가 트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채령 씨가 하는 트로트 기대가 되는데요. 장윤정 선배님의 꽃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가 아니에요. 알죠? 수줍음이 없어야 돼. 그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저랑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따라 부르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Let's go! 잘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솔루션을. 그래, 그래. 왜 선배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 흥얼 벅돋아 주지. 그치, 그치. 나는 최고예요, 그냥. 애티튜드가 중요하거든요, 뭘 할 때 항상. 앞으로 많이 배워나가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타이틀곡 언터처블로 지난주까지 활동을 했고, 이번 주부터 바꿨다고 해요, 노래를 후속곡으로? 미스터 뱀파이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가사도 귀엽고 좀 저희가 여태까지 안 해봤던 나름의 몽환적이고 좀 멜로디컬한 그런 하지만 춤은 좀 힙해요. 아, 그래요? 네. 요즘 힙한 춤이 많이 좀 고파요. 네. 옆에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좀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지 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달라달라를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곡들을 앞으로 계속 쭉 불러주시길 기대하면서 미스터 뱀파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왕관 포즈로 인사 나눠볼까요? 아, 좋습니다. 저도 가르쳐줘요. 하나 둘 셋 짠. 내 머리 위에 왕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상쾌하게 밤새워 잠에서 깨.